없어요. 너무 아쉬워요. 아, 이제 월요일부터 뭐 하죠? 월요일 밤을 기다렸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고 싶어 하게 해주고 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해준 JTBC한테 너무 감사했고요. 이 싱어게인이 끝나면서 물론 제가 응원했던 이승윤, 또 이무진, 김준희님, 정홍일씨 진짜 노래 잘하는 이런 분들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. 근데 사실 이 싱어게인이 왜 성공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런 훌륭한 참가자들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는 MC 이승기를 컨택했다는 겁니다. 마이크를 진짜 성의 없게 넘겼거든요 저한테. 저도 모르게 예예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캐스팅은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. 뭐 심사위원을 해도 될 정도의 실력 있는 가수이고 배우이고 하지만 진짜 예능에서도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어요. 근데 정말 이승기라는 예능인이 MC를 본 거는 제가 처음인 거 아닌가요?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 싱어게인을 통해서 이승기라는 사람의 재능만 보인 게 아니라 사람이 보였어요. 사실 저도 가수지만 요새 친구들은 저도 무명 가수예요. 걔네들한테는 그래. 네, 잘 모르죠. 이승기 그냥 배우하고 예능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이번 싱어게인은 진짜 제가 이 MC로서 충분히 한 칼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성실함도 하나의 끼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처음 참가자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연예인은 뭔가 착실한 게 마치 손해인 것 같은 어떤 뭐랄까요 그 끼를 발산하는 거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16년, 17년 연예인 하면서 성실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해주고 싶었거든요.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고 또 감각이 있는 하나 둘 셋 넷 싱싱싱어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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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싱싱 티원하게 한 번 더 하여튼 모든 칭찬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승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호응이 필요한 가수에게는 함께 호응해주고 뭔가 그 긴장한 가수에게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. 4라운드 누구보다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또 심사위원들에게 또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위트 있었고 규현 씨랑 민호 씨는 진짜 너무 신나게 노셨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놀으실 거면 저기 입금을 좀 해주세요. 그렇게 신나게 놀으시고 조규현이라는 그런 가수분하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둘이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 눈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둘이서 서로 예쁘게 질문하고 예쁘게 답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굉장히 따뜻한 가슴으로 이 노래로서 뭔가 다음 라운드로 갈지 말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 무대를 제가 제 눈으로 제 귀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. 너무나도 싱어게인 나온 나 칭찬해 라는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참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이 조규현이 뇌생남이네요. 수학을 그렇게 잘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일단 그 수학 경시대회 장관상 받은 건 사실 예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. 그렇게 또 공부도 잘했고 아버지도 의사고 뭐 굉장히 괜찮은 집안 아드님이시더라고요. 근데 꼭 집안이 좋다고 그 아들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연예계에서 일하면서도 꽤 남다른 탁월함을 보인 사람이었고
이번에 이렇게 심사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47번 분께서는 1라운드 때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흔들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촬영장을 가득 메우는 이 공명감에 또 한 번 놀라고 눈을 감고 딱 들으니까 지금 그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정말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싱어게인을 빛나게도 했지만 이 조규현이라는 가수, 이승기라는 MC를 캐스팅한 거는 정말 최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. 조규현 씨, 이승기 씨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승승장구해서 모범이 되는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